금천구청과 안산시청의 경기입니다. 첫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붙였어. 금천구청의 서비스. 정유미 버핸드를 해줘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팔 없으면 이 몸으로 가겠다.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참 네,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사실.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쉽지가 않는 거죠. 예. 또는 떨어져서 이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김고은 선수 그렇습니다. 김고은 서비스. 자, 지금 롱컵 그러자 있어요. 그렇죠. 자, 9대 1입니다. 이다섬 서브. 네트. 포핸드라고 해야 하나? 그렇죠. 무조건 예. 지구전 간다 생각하고 이어줘야 돼요. 9대 5입니다. 금천구청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 이다 게임 포인트 금천구청. 해결 안 됐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김건의 서브. 초비 넘어오지 않.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금천구청의 정유미. 이다 높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주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씩 움직임도 넣고 판단도 조금 느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서로가 받고 싶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금천구청의 서비스 끝까지 따라가 탑 스핀으로 긁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해주고 랠리 서비스. 그렇지만은 또 화이팅을 하면서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일단 좋고. 그렇죠. 또 이런 구성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맞춰 나가야 돼요. 자, 좀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쏨의 서비스. 끝까지. 자, 여기서 청의 7점 리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김고은. 무리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